네, 지금부터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회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정청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개최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2020년 5월에 출범한 7기 위원회가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연간 고민한 여러 내용들을 현장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회째를 맞이하는 오늘 행사 역시 예술위원회 사무처 소위원회가 활동한 사안과 함께 정책 이슈에 대해 현장과 교감하는 소통의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활동을 연간 정리하고 의견을 듣는 일종의 환류를 통해 앞으로의 위원회 역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장 이슈 발굴, 의견 수렴과 정책 논의까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다양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소통, 정책 혁신, 성평등 예술 지원 소위원회 등세 개의 소위원회가 상설로 운영 중에 있고 그 외에 비상설 소위원회로서 코로나19 대응 TF,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회복을 위한 TF, 청년예술 TF 등이 있으며 또 부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예술기록원 TF나 다운예술 TF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년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예술 현장의 심각한 피해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작년에 했던 비대면 방식을 벗어나서 당초 많은 예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려 했으나 결국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담아 세션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두 번째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코로나19 상황에 맞서 현안을 급하게 논의하던 작년 대토론회가 생각이 납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더 어색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술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2021년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주제는 문화 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로 정했습니다. 지난한 코로나19 속에서 올한해 동안 논의한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이슈와 아젠다를 점검하고 예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년에 제7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책혁신소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TF,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청년예술 TF, 다운예술 TF, 아르코 기록원 TF 등 여러 개의 TF들을 설치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토론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자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 현장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올해 진행된 여러 활동들을 바탕으로 도전과 변화, 현재성 진단, 미래 대응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한 12개의 세션을 통해 여러분과 현장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정책에 나아갈 방향은 현장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아르코의 역할은 현장 중심의 운영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술 정책과 제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늘 예술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위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생생한 목소리를 예술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 안내에 앞서서 작년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1년간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9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아르코 혁신 TF 혁신의 추진 경과 보고의 경우에는 그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를 신설했고 의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1세션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화 그리고 예술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세션 이후에는 저희 정책 혁신 소위원회에서는 예술의 현재성 부분, 기후 위기, 예술과 기술 등의 핵심 주제를 선정해서 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아르코 대토론에 각 3개의 세션을 마련해서 내용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기초 예술의 의미와 범위, 공정 창작 생태계 등의 세션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이 내용을 주제로 아르코 공론장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다 발전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복간 예정인 아르코 웹진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동안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했고 표준 계약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술인 법정보험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청년 예술 TF 등을 신설해서 청년 이슈를 다루기 위한 준비 작업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 청년 예술을 주제로 각각 세션의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주류화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세션 이후에는 저희 위원회는 지원 사업 내에 영유아 돌봄비 편성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전과 과제 세션 이후에는 관련 성희롱 성폭력 구충 처리 규정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이 있었고 지원 사업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번에 준비된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컬리티 시대의 지역문화예술지원정책 협력체계 재구성과 할 세션 이후에 저희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와 함께 9개 권역을 도는 대면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문화재단 방문 등을 통해서 지역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논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각 사업부서에 공유해서 가능한 부분은 사업 반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 예술을 말하다 세션 이후에는 예술위원회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등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창작 활동 지원의 예산 증액과 단연간 지원의 확대 등 사업 반영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제도 세션입니다. 단순히 평가가 아닌 우리 지원사업 전반 체계에 관련한 문제를 제시한 세션이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심의 제도나 저희 보조사업 프로세스 등 고객의 어떤 그 여정 맵을 통한 그 불만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통하고 그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년 아르코 대토론의 세션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소위원회와 TF 그리고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등총 7개 기구가 공동 주관합니다.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라는 목표를 갖고 총 12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행사는 온라인 중 웨비나로 진행되고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온라인 참여를 위해 행사 전일까지 사전 참여 안내가 나갔고 사전 등록자 대상으로 문자를 통해 생중계 URL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행사에도 전일 오전 12시까지 사전 참여 신청이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 유튜브 접속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세션은 사전 자료집이나 발제집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토론회 종료 후에 사후 자료집을 충실히 제작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20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주 월수금에 걸쳐서 6일간 하루에 2개 세션씩 총 12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모두 오후 1시입니다. 행사 일정은 좀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사 진행 기간 동안에 유튜브와 웹이나 채팅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사 일정 관련 안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세션이 되겠는데요. 네, 이후 진행은 1세션 진행자이신 정정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제1세션을 맡게 된 사회자 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세션에서는 블랙리스트 이후 아르코 현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 두 분과 토론, 지정 토론 두 분이 하시게 됩니다. 발제자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아르코 혁신의제의 추진 경과를 발표해 주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정창호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블랙리스트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셨던 연출가 이양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시는 분은 문화정책 전문가이신 정원옥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주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법률 전문가이신 하주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안내입니다. 지금 저희가 1시 10분에 시작이 돼서 3시까지 이 세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제자들께서는 20분씩 발제해 주시고, 지정 토론자들께서 약 15분씩 지정 토론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답변을 10분 정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나서 나머지 시간 한 30분 정도를 현장에 계신 지금 현재 사전 신청을 해주셔서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웨비나로 또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자유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들을 제가 잘 전달해서 답변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은 채팅창이나 줌그 참여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현장의 예술인들과 운동가들과 연구자들께서는 답변을 듣기 원하시는 분을 지정해 주시면 예컨대 발제자 누구누구에게 또는 토론자 누구누구에게 질문을 주신다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이죠. 아르코 혁신 의제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우리 정창호 발제자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르콘 혁신의제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목차는 아르콘 혁신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르콘 혁신의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조직 분야와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좀 드리고 2022년 아르콘 혁신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기타 조치 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르코 혁신의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 달에 예술위원회 역할 재정립 마련을 위해서 아르코 혁신 TF라는 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예술계와 그 국민의 신뢰 회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어떤 혁신 과제를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는 거였고 그 내용을 이제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외부 전문가 6분과 그 당시 그 비상임위원님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4분, 그다음에 사무처에서 4명, 그다음에 간사 1명을 해서 총 1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TF 활동 기간은 18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총 20회 회의를 통해서 뭐 조직 분과 사업 분과 전체 회의에서 현장 간담회도 좀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2018년도 5월달에는 이제 내부 초안이 나왔을 때 내부 임직원 대상으로 나주에서 공청회도 했었고 또 5월 말에는
외부 저희 현장 예술가 분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가 보고되고 이 내용은 이제 저희 쪽의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TF 활동 결과는 결국에 23개 혁신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조직 분야 10개, 사업 분야 13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르코신 TF 이후에 바로 내부적으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런 혁신 의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자체 전담 기구를 구성해서 12월 달까지 활동을 하고 12월 달에 6개월간의 혁신 의제 추진 경과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겠고 19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는 저희가 2030 아르코 비전을 수립할 때이 아르코 혁신 그 의제를 저희 비전 곳곳에 전략 목표나 전략 과제, 실행 과제 등에 다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고, 10월 달에 저희가 이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간의 아르코 혁신 의제 추진 경과 보고회를 제1회 아르코 대토론회 때 했었고요. 6월 달에는 관련돼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해고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보다 이 의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회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르코 혁신 의제 구성과 관련돼서 조직 분야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게 제가 파란색을 3개를 좀 체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안 대상을 보면 사실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좀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놨고 나머지 4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보시면 뭐 기재부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예술이 차원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예술의 전환 문제는 당시에 이제 18년도, 17년도 그 이전부터 나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를 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결국에는 예술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 맥락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논의가 되게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8년도에는 관련돼서 어떠한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됐었고 이 내용을 저희가 12월 달에 그 혁신 추진 경과 보고회 할때 발표를 했었었습니다. 이 내용을 현장에 공유를 드렸었었고 다만 이제 문체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문체부 차원에서 좀 추진하기 어려운 정부 조직 개편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공공기관 운영법 제외는 기본적으로 성과관리 중심의 체계 안에서 예술위원회가 있는 한 지금 현장 예술계에 부합하는 사업 디자인이 불가능하다. 그 관점에서 예술위원회를 저희 방송공사처럼 공은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해야 된다는 논의의 의제가 있었고 19년도 1월부터는 저희가 준정부 기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완전 제외는 아니고 문체부 쪽에 그 소속된 그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추천이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고 호선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 과제에 관련해서는 호선제 실시의 가장 큰 전제는 예술위 위원분들이 되게 현장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잘 되려면 위원 추천이 구성이 되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전제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20년 6월 달에 문예진흥법 개정이 된 상태고 호선제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위원 추천의 구성 권한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 예술인보다도 참여하고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위쪽에 보면은 위원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공론화 추진이 당시에 그 7기 위원 선임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이거를 재추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회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활성화해야 이게 예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근데 그동안 너무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예, 그 문제에 당시에 18년도에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현장 소통 소위원회라는 걸 신설해서 상당히 그 외부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좀 했었었고요. 19년도에는 외부 참여자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수 있는 소위원회를 좀 확대 대폭 그 대폭 확대 구성을 했었습니다. 20년도에는 이제 그 숫자보다는 저게 일하는 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3개의 상설 소위원회와 이제 사안에 따른 TF 운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직지기 도입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년 4월 달에 극장장과 미술관장 공모가 완료돼서 계셨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극장장 외부 공모 진행 중이라는 부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지원사업, 공모 과정이나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17년도부터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라고 해서 그 결과의 수용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열어놓은 게 있고요. 현장 소통 게시판 같은 걸 신설해서 현장 이슈나 정책 제안 등 어떤 범위 없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제안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답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분야 쪽에서는 국민참여형 관객평가제를 지원심의 제도 안에 좀 넣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21년도에는 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좀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수요 기반에 어떻게 하면 예술 지원 정책을 좀 사업을 좀더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국민의 입장에서 참여하자고 이런 행사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 관계 제도화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8길이 원칙 제도화 부분이 필요하고 자율운영 협약을 해라라는 게그 제도의 주안점으로 좀 제안된 게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기관 문화계 3자 간의 공정성 협약도 좀 체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제안을 해주셨었습니다. 네, 저희가 추진 경과를 보면은 21년 3월 달에 저희 7기 위원님들 오신 다음에 이제 문체부와 이제 한국문화예술원의 자율운용 보장 공동선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상 무간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체부와 예술이 공동 워크숍을 좀 정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를 추진을 했고 각각 지원사업 부분에서 애로점 부분이나 사업 아이디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과와 그다음에 그 예술위원회 해당 부서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8번의 단순 수탁 및 지정 교부 사업 정비, 뭐 재원 확보,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걸쳐서 국고가 해야 될 사업은 국고로 이관을 하는 작업, 그다음에 기금이 해야 될 사업은 기금으로 이관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문예진흥법 개정을 좀 시도를 했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게 임기 종료로 좀 폐기가 되었었습니다. 상정은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희는 유관 기금 전입 법정화 등 재원 확충을 위해 기관 업무 보고 시 현안 사항으로 문체부나 국회 등에 계속 좀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입니다.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가 이제 그 사업 중심, 뭐 3주단체 사업이나 뭐몇 가지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하는 체계를 좀 벗어나서 뭐 정책 협의, 기타 여러 가지 좀큰 틀에 다자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이 있었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지역협력부를 신설해서 협력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었었고요. 19년도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점점 그 사업 이관으로 저희 예술위와 사업 자체로는 지역 재단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업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비예산적 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관련돼서 한 지역을 다시 이제 스태프 부서 저희 정치혁신부로 재배치해서 같이 지역 재단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9개 권역별 지역 간담회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듣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예술위 사무처 조직혁신안 마련입니다. 이게 여기 그 주요 내용에 보시면 국립예술자료원이나 공인예술센터 예술위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분리가 됐다가 14년도에 다시 통합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이질적인 조직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뭐 직원 처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차원으로 지금 제안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추진 경과를 보면 사실은 되게 이거는 내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직무 분석을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직원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을 한다거나 아르코 비전 2030 설정을 한 이후에 또 추가로 조직 개편을 마련했었고요. 최근에는 아르코 예술 기록원 현안 해결을 위한 TF도 별도로 구성되고 국회에서 포럼 개최도 좀 하면서 이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어떤 체계적 기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정치권 쪽에 의견을 좀 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뭐
이게 충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뭐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 적용 범위 확대나 잔여돌봄 휴가 적용 범위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13개가 있는데요. 예, 쭉 보시면은 뭐 주로 의견 반영, 그다음에 참작 그 신진 예술인 도전기 확대 등에서 전체적으로 23번까지 가치확산까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술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 의견 반영은 그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장 소통 소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예술 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미래 수요 설문조사도 좀 추진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국민으로 어떤 아이디어 저 행사도 좀 했었고요. 특히 올해 예정된 부분인데요. 이 청년 예술가 생애첫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그 현장 예술가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예산 제도, 사업을 설계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창작 지원 우선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게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좀 가능하도록 좀 기초 예술 지원 쪽에 좀 방점을 많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창작 지원 사업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확대할 수 있을까, 개편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특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연간 지원을 좀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창작 지원이 기존 55억에서 73억으로 확대가 됐고 기타 문학이나 시각이나 공인예술제 지원 등도 여러 가지 창작 지원을 통해 증액을 하려는 노력을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예술인 도전기의 확대를 제공을 좀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21년도에 저희 소위원에 계신 청년 예술가 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모임을 구성하셔서 예, 청년 예술 TF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도 작년 대비해서 19년부터 한 10억 정도로 유지됐던 게 이번에 대폭 좀 인상해서 30억 원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연간 지원 확대, 사업 평가 강화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 뭐 말씀드린 내용과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사업 평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심의 주도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원회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실험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되지는 않은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연간 지원은 당시에 18년도에 전혀 저희가 단연간 지원 사업이 전혀 없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단연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또 22년도부터는 5개 사업이 단연간 지원 체제로 더 확대돼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원예술 지원 확대는 저희가 기존에 폐지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저희가 복원을 했는데 이제 21년도에 저희 그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사업으로 10억 원 예산이 여전히 반영돼 있고, 예, 그중에 다원예술은 한 5억 원 정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1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 22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예, 15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평활동 지원 확대도 공연예술이나 문학 그다음에 20년도에 사업혁신TF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하면서 계속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아르코 웹진 복관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의 다양한 비평 기능이 이 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번의 심의제도 혁신입니다. 심의제도는 참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됩니다만 주요 추진 경과를 보면은 뭐 TF도 구성해보고 예술 현장 토론회도 개최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심의 방식도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부터는 공정심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락자분들도 포함해서 저희 심의 주도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여쭙고 있습니다. 심의 관련돼서는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심의제도 점검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 정책혁신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해당 부서인 지원총괄부와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참여성을 강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이게 무엇인지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예술 행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 용어나 행정 서류의 복잡성 부분, 지원 사업 체계 복잡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순화 부분에 대한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서류 간소화 부분을 위해서 심의 기준이나 신청서 양식, 그다음에 생활 용어, 가능한 필요 최소 항목으로 심의 양식을 구성하는 걸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창작 지원 서비스 고객 접점 분석이라는 걸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계자들한테 신청 단계서부터 정산 단계까지 한번 참여를 해보면서 도저히 어느 부분이 지금 불만 지점이 생기고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술가의 입장에서 한번 그 시도를 해보는 그런 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공정단가 기준 마련 부급은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간담회나 공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현장의 사실상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리드를 할수 있는 어떤 기준 단가를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을 발전시켜 나갈 될 부분이고, 좀그 보다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저희가 뭐 교육과 자체 워크숍 등 보조금 편성, 그러니까 특히 그 성희롱 성폭력이나 그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오리엔테이션 때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 매개 사업은 이번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정책 기조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 파란색 부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증액이 되게 많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그 인력개발원이 단순 부서였었는데 이제 본부급으로 격상해서 좀 이쪽에 관련된 일자리 사업들과 청년 사업들이 다가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역시 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기회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2번에 예술인 캠프, 예술인 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20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비대면 상황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질 못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사무처 직원들과 현장 예술가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만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서로도 이해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자리를 좀 마련하고 했었습니다만 계속 이게 어쨌든 그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잘 되질 않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22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청년 예술가 통합 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창의 아카데미나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이나 해외 진출 사업이나 각각 청년들이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분들 간에 약간 네트워킹을 실시할 수 있는 아르코형 아티스트 랩을 좀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되고 피드백이 좋으면 전체 사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예술의 가치 확산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가치 확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컨퍼런스를 연례하거나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강화 부분, 그다음에 보유 데이터를 가공한 어떤 연구 확산 계기를 마련을 하라는 몇 가지 그 제안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담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주요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 가치 공동 캠페인 운영을 좀 확대했었었고요. 문화예술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아르코 시너지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 치유와 회복을 위한 TF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 지금 내년도 5월 달까지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주요 활동 범위, 과업 범위는 1번, 2번, 3번, 4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1번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2, 3, 4번은 기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르코 혁신의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블랙 TF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뭐세 가지도 됐다가 여러 가지 좀 변동이 좀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요. 적어도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봤을 때 이거는 TF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과제를 좀 도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위원회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 그래서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를 해서 어떻게 현장의 의견에 따라서 좀 이게 정책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회적 의제 과제, 그리고 위원회 부서별 추진 의제로서 안한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 그런 부분을 여기 3번에 넣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집행 의제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추진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에선 보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크게 담당을 해야 될 과제는 이네 가지, 단순 수탁, 뭐 재원 확보, 심의제도, 예술의 가치 확산, 문체부와 예술의 수평적 협력 관계, 이네 가지가 되겠고, 사회적 의제 세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한 대상에 예술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았던 과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집행 의제 다섯 가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한 과제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개 과제는 이제 부서별 추진 의제로서 지속 추진 필요가 있다는 나머지 과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여기 전담 부서 안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담았지만 이 부분은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고, 어쨌든 이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TF에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위원회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고, TF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 골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TF 활동 관련해서는, 그래서 TF 혁신 의제 관련되는 TF 담당 의제 포함해서 의제별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역시 22년도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내부 제보자 보호 방안,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분들의 어떤 심의 활동 제안,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 달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 재판과 관련된 문화예술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앞으로 이런 건이 반복될 것을 대비해서 이후에서는 블랙리스트 TF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위원회 논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복 문제는 저희 사무처 직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현장 예술가 분들의 회복 얘기 있습니다. 관계자 면담이나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 유형별로도 다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이 TF에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는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아르코시 이제 추진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1주재 정창호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과제이고 많은 그 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으셨겠지만 시간 제한을 드는 바람에 급하게 설명된 부분도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주제 블랙리스트 유사 사건 그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이양구 선생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이것은 이것은 팝업쇼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진행된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팝업쇼터 사건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시행이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토양으로서 아르코어의 조직의 구조와 문화적 요인을 연구해서 재발 방지 방안을 찾고자 했던 것이고요. 팝업쇼터 사건의 경우는 이제 독특하게 그 공익 제보가 있었던 경우인데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시겠지만은 저기 청와대 그가 문체부를 통해서 아르코에 지시해서 이루어졌던 그 부당한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등의 행위로서 국가범죄고요. 이 사건은 사실은 위헌 위법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서 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불복종했다면 공론화를 통해서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관계자가 침묵함으로써 사태를 악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아르코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후속 조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2008년 8월 27일에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된 게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청산,
뿐만 아니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좌파 실무자 청산도 또 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올 때, 그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서를 저희가 조사위원회에 확보를 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 이제 소위 이제 문화 좌성향 예술인들이 문화 권력을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를 장악하고 문화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시작되는 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했던 13년도 8월 5일인데요. 제가 보니까는 8월에 그 국가정보원 보고서, 그 다음에 10월에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통해서 소위 이제 좌성향 예술인들의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태, 또 어떻게 그런 뿌리 뽑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제 아르코에서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시행된 건 14년도 2월인데, 그때 이제 14년도 문화진 공모사업에서 해화동일본이나 서울프린지, 한국작가회 소속 작가 등이 지원 선정됐다고 이제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요날 당일에 이제 그 당시 장관이 이제 김기춘을 찾아가서 향후 조치 계획을 직접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 심사위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이제 그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르코에서 최초로 이제 심사위원 블랙리스트가 이제 그해 14년도 3월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14년도 6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블랙리스트 준비기라고 말하고 있는 시기인데, 15년도부터 15년도에서 이제 문해지금 공모사업에서 배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이제 아르코한테 뭐 심의 규정도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현 계획이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실현 계획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도중이었던 14년도 9월에 이제 문체부 예술정책관에서 국장이죠. 그 회의실에서 예술위 사무처장, 예술위 세계본부의 본부장님을 이제 세종시로 불러서 차기 연도부터 이제 배제 방침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차기 연도에 배제 방침을 전달하게 되고, 이러한 얘기를 들은 이제 예술위 사무처장과 사무본부장은 예술위원회로 돌아와서 위원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도 1월부터 이제 공모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본격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블랙리스트 확인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지연이 일어나면서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심사위원 중에 폭로를 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추진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단체들의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소문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특히 이제 문학과 연극 분야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가 많이 증가하면서 해당 사업 추진 자체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극 창작 현실에서 이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배제했던 사건, 해당 작가에게 이제 포기 각서를 받아냈던 거죠. 그리고 아르코 대극장을 폐쇄했던 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15년도 4월부터는 보니까 문체부가 예술위원회 직원들을 나주로 불러서, 아니, 나주에 있는 직원들을 문체부로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점검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15년도 10월에는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공연을 방해하고 후속 작품들에 대해서 대본 제출을 요구하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했던 담당 직원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이것이 이제 그 공익 제보가 된 이후에는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연 방해는 없었다라는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소위 이제 팝업 셔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15년도에 많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르코 문체부는 그 블랙리스트 실행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16년도에 문해지능 기금 사업을 이제 그 개편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주요 내용은 그 공모 사업을 좀 줄이고, 왜냐면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이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 사업에 좀 비중을 강화하고, 한꺼번에 블랙리스트 검증을 해야 되는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 공모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 중에서 이제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심의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풀제를 확대합니다. 심의위원 풀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블랙리스트 실행이 있었고요. 16년도에는 뭐 아시겠지만 국정감사가 있었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그 조사를 통해서 아르코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문화예술위원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공개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징계 공고를 받고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팝업 셔터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팝업 셔터 공개 사과 이후에는 그 19년도 12월 2일에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시작하며로가 이제 그 사건 현장이었던 아르코 시어터 카페에서 열렸고, 이날 그 문체부 당시 박양호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또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날 자리에서 나왔던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후속 조치로서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직적 조직문화, 아르코의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 그다음에 내부 제보자 보호 방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르코의 이제 그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순히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아르코 조직 내부의 어떤 수직적인 조직문화적 요인이 만나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됐고, 한편 또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건의 내부 조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블랙 사건에는 구조적 요인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아까 이제 정창우 부장님이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위원 선임 권한이 문체부에 있다거나,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관리 검토 권한이 이제 문체부 좀더 가는 이제 기재부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문체부 예술위가 예술인들을 배제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제 공모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나 예술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현장의 예술계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건 실상은 그러니까 예술 현장과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의 그 협치, 부실한 협치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그 구조적 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요인으로 보면 뭐그 청와대 문체부 산하기관 현장 예술계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행정 구조, 그것이 이제 그대로도 문화적인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조금 더 밑에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올 텐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관계, 혹은 이제 산하기관 안에서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는 상당히 그 수직적으로 이미 그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부터 상당히 수직적으로 좀 되어 있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도적 요인 관련해서는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을 문체부 장관이 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제도적인 문제점이 보이고요. 조직 문화를 좀 보면 인터뷰를 좀 해봤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하나는 이제 예술인들이 이제 아르코를 어떻게 보는지 인터뷰를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무처 내부 인터뷰도 했는데 먼저 그 현장 예술인들을 인터뷰를 좀 보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일단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봤더니 주로 정치 권력, 기재부, 문체부, 국회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저희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잘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권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영향 뭐 저희가 잘 알고요. 특히 이제 국회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있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드러나더라고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는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불신 정도도 심각하고, 현재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 원인은, 저희 인터뷰 해보니까 이제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미진한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아까 정창호 부장이 얘기하셨지만, 예술현장을 여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소통이 부족하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소통을 위한 전략, 제도, 예산, 인력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내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주로 어떤 이게 예술인들이 느끼는 건데 사무처 업무 규정이나 절차가 창작 활동을 좀 방해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순환보직이죠.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 환경을 좀 저해한다. 그다음에 정책과 계획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전략이 상호 토론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처 직원들, 전현직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이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의 성향,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국회를 외부 환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그걸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르코가 정치 권력의 영향 중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유인촌 장관 시기 때에 강제로 조직이 통폐합되고 이럴 때그 저항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예술이 사무처 안에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인상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블랙리스트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권력이 진보정 분야, 보수정 분야에 따라서 파트너가 되는 예술인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영향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어서 아르코가 이제 그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자기 기금이 없다는 게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1년에 회계연도 따는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수기가 중요한 위원회 구조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문체부의 영향은 아무래도 계속 얘기 나오는 인사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문체부 직원들은 막시 그 상사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국회 부당한 개입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쪽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뭐이 기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심는다거나 혹은 이제 뭐그 민원을 그냥 넣는다거나 이런 사례들, 제가 조사할 때 보니까 민원 리스트까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런 식의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처 직원들이 바라보는 예술 현장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불신받고 있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처 직원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현장의 불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비켜가려는 모습,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좀 비켜가려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고, 여전히 심각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잘 인식하고 계셨고,
한편으로는 좀 눈여겨볼 거는 사무처 직원들이 갖고 있는 예술현장에 대한 불신도 좀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사무처 조직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혹은 기금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예술이가 나주 이전될 당시 그것이 가져올 예술 생태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무관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예술인은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에도 각종 불공정한 기준들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토양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이 좀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있었고, 예술인들과 예술과 예술 단체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시스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부재했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팝업 쇼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다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블랙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당한 개입도 주저하게 되면서 전문성 부족과 자신감 부족도 많이 심각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술의 내부 환경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직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 시기 때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성급적인 문제 제기를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서로 묻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팝업쇼터 사건 당시에 내부에서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사무처 내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다라고 하고, 지금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연루된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처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공적으로 논의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의미 있게 어떤 간담회나 조사가 있더라도 사무처 내부에서 의미 있게 공유되기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내부 공론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술인들과 파트너십 회복 과정에서도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그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사무처 직원 개개인들은 역량이 매우 뛰어나고 이 기관 미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처가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적 역량들이 그 역량들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술위원회 자체 고착화된 공모사업 구조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서울과 나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역량이 굉장히 손실이 많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조직 목적 전취한 상황을 겪었던 거죠. 기관의 미션보다는 조직이 살아남는 게더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얘기겠지만 예술위원들의 사익 추구를 많이 목격을 했던 거죠. 사무처 직원들이. 그다음에 나주로 이제 예술위가 이전했지만 지정학적 위치와는 굉장히 괴리된 예술의 미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인 나주로 갔지만 여전히 서울에 있는 기관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회가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사무처 내부의 동의 과정은 좀덜 거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부서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치면서 예술위원회 위원들이나 사무처 간부들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매우 실추됐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료적 책임성 중심의 조직 문화, 예술 현장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성보다는 상급자, 상급기관에 대한 관료적 책임성 중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와 사무처가 괴리되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위원회는 합의제로 전환됐지만 사무처는 문외진흥원 시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는 이제 정규직 공채와 비공채가 있는데, 이제 임금 테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처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몰입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또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특히 입사 경로에 따른 차별적 공정성 인식, 그다음에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체념적 조직 침묵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아르코 전체 직원들에게 돌려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100명 안팎의 답변을 얻었는데, 기관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이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무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꼭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향유 쪽에 좀, 향유 쪽을 기관 미션으로 보시는 사무처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은 보시면 상당히 위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무 동기가, 저기 상세한 내용은 뭐 하지 않지만 상당히 그 조직의 미션에 대해서 뭐 애정이랄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직 의도에 대한 경험, 이직 의도,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분이 77% 정도 됐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제안들을 사무처 직원들이 하고 있었고요. 제가 좀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이건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좀 제안한 사항인데, 조직 정체성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리더십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중심에서 좀 탈피가 돼서 전국적 활동의 기반을 좀 포용적 조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위원회와 사무처 역할 분담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쭉좀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제도 관련해서 직급보다는 업무 능력 중심의 조직 문화 보상 체계, 차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관리 체계 관련해서는 좀, 한마디로 좀 수평적으로 할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의사소통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사점을 저희가 보면, 외부 환경 관련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취약하고, 특히 이제 예산 관련 자율성 부재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예술계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내부 환경 관련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효능성이 매우 떨어져 있고, 사무처 내부에 불평등 요인이 좀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청사가 이제 나주로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 관련해서는 외부 환경은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정치적 독립성과 예산의 자율성, 그다음에 문체부의 수평적 협의, 그다음에 예술현장과의 소통과 파트너십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내부 환경 관련해서는 어려운 일인데, 조직 블랙 사건에 대한 조직 내부의 침묵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예술현장에 대한 사무처의 불신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문가적 책임성 중심의 조직 문화로의 이행 등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을 좀 드리면, 사무처 회복 조치와 조직 침묵을 좀 해소하는 게좀 필요하다. 이게 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곧 회복의 과정이면서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혜위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문화예술 검열의 역사 속에서 같이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내부 공론장을 좀 섬세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예술 현장과의 다각적 소통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 운영 협약은 단지 문체부와 예술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 조직 내부의 조직 문화에도 적용돼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거겠지만, 국가 단위의 예술 정책 기능을 예술이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치에 맞는 미션의 재정립과, 그다음에 공모사업 중심에서 예술이가 자체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예술이가 이제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대한 그 책임성보다는 예술 현장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좀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현장 자체가 이제는 특정한 협단체로 대표되기보다는 개인 속으로 네트워크 등 예술현장의 존재 방식이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현장의 다양화된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의 구조가 개편되고 특히 이제 조정 개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은 직장 내 민주주의의 문제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사무처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 노동이사제 도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채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 내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부에서 누가 해주기보다는 사무처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잘 얘기 안 되는 게 재정이 이제 고갈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진흥기금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짧게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좀 요거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아르코에서 파업쇼트 사건에서 공익 제보자가 나왔는데 조직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한 인사 조치를 그래서 이제 퇴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 제보자가 생겼을 경우에 실천 원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내부 제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상 정보와 제보 내용 발설하지 말고 그 제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좀 옹호하고 지지하는 표현을 해야 하고 그 사람 개인이 그것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생각해야 되고 그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을 조직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동료와 함께 논의하는 태도가 민주시민으로 조직에 복무하는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제안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80 슬라이드 정도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발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주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미래 그리고 예술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웨비나나 또 우리 유튜브 그 생중계를 듣고 계신 예술인들과 현장의 국민들께서도 아마 질문들이 좀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 채팅창에 자유롭게 해주시면 지정 토론 이후에 전달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원옥 선생님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원옥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은옥입니다. 사실 오늘 지정 토론은 아니고요. 종합 토론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발표 1과 발표 2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대한출판문화협회라는 민간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개선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블랙리스트 이후에 과제를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이제 블랙리스트가 남긴 과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인지 너무나 방대하고, 그래서 그런 점검이 필요한 자리가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발표문을 미리 보면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인지 한번 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사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표문만 보고 작성을 한 거라 어쩌면은 좀 정서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자의 시선을 봤을 때이 아르코의 기간 개선이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문은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부러웠죠. 블랙리스트 이후에 기강 개선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치고서는 5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각 다른 타 공공기관들 이제 그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들의 그 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해 봤을 때 사실 뭐 아르코만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아르코가 특별히 이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 해결에 의지가 높았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아르코에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요구가 좀 치열했다고 생각이 들고, 더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에 기관 스스로 혁신 과제를 수립하고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과제 완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체가 저는 하나의 성과로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스지 못했는데 아르코 신TF라는 게 있었고, 또그 사이에 블랙리스트 재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또 블랙리스트 치유와 회복을 위한 TF, 굉장히 많은 TF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특히 이제 아르코 23대 혁신 과제라는 것은 그 아르코 혁신 TF에서 나온 보고서, 예술행정의 민주주의와 황골 탈퇴를 바라는 아르코 혁신 TF 보고서에서 도출한 그런 과제들이죠. 그것이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 이제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호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TF가 해야 될 담당 의제 4가지, 사회적 의제 3가지, 위원회가 집행해야 될 의제 5가지, 위원회 부서별로 해야 될 의제 11가지라고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주셨고,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홍태림 위원님이시죠. 이분은 지난 저희 블랙리스트 5주년 토론회에서 조정 필요 과제 3가지, 지속 수행 과제 15가지, 완료 과제 5가지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때 완료 과제 5가지도 다 이렇게 충분한 건 아니다. 더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5가지 정도는 꽤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한 3가지 정도로 이 과제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 진척의 성과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과제, 중요한 과제, 새로운 과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강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이제 정창호 본부장님은 사회적 의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홍태림 위원은 조정 필요 과제라고 말했던 건데, 이게 아르코의 의지만을 추진할 수 없는 과제라고도 할수 있죠.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문법 제외, 위원 추천위의 구성에서의 권한을 예술을 이관하는 이런 문제들은 청와대, 국회, 문체부, 기재부 등을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라고 이제 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과제의 경우에는 사실 누가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가 이제 발표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사회적 의제와 공론화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론화를 통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을 때 대략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그동안의 연구나 논의에서 좀 진척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질문으로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과제는 이제 TF가 직접 추진하는 과제라고 이제 제시한 건데요.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던 구조가 문체부와 이제 공공기관 간의 수익적 관계로부터 이렇게 발생했다고 봤을 때, 이제 그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 원래 제안은 한뭐 이렇게 기관장이 3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이
공공기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자율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던 그런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성과로서 2021년 3월에 그 예술이 문체부 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건 내지는 중요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타 문화 예술 지원 기관과 문체부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도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아르코가 어떻게 이걸 더 이렇게 밀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2는 TF 추진 과제로 이 과제를 채택을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이게 TF 활동 기간 내에 좀 완료할 수 있는 과제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술이 문체부 간 자율운영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프로세스와 세부 과제들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과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TF가 만들어지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회복을 위한 TF라고 해서 점점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제가 이제 그뭐 법정 소송 그 중장기 의제 도출 빼고 이제 법정 소송권에 대응한다, 또 이제 재활 방지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회복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아르코 혁신 과제들을 추진해 오면서 그 피해 예술인들의 피해 회복, 치유 이런 문제의 과제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논의 단계로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그 과제 도출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창호 본부장님께 이제 이 사안의 이 과제 실현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극복 중인 것인가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혁신 과제 이행이라는 것은 아르코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조직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에너지만 쏟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아르코 내에서 블랙리스트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냐라고 이제 묻고 싶은데, 그것은 아마 저의 경험에서도 비롯되는 건데, 저는 출판계 쪽에서 이렇게 정책 개입을 하면서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자유롭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라면은 사실은 극복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양구 연출가님의 발제문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다못 읽었어요. 못 읽고 대략 읽었는데, 이 표를 만든 이유는 그 진단, 그 조직 문화 진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현장 예술인들과 사무소 직원들이 어떻게 아르코를 진단하고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정리한 거거든요. 보시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 나왔었는데, 외부 환경에 대한 이제 진단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술인들도 알고 있고 사무소 직원들도 아르코를 둘러싼 외부 환경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아르코와 예술 현장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불신의 문제 아직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호작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현장에서는 또 아르코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아르코도 예술 현장의 불신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또 예술 현장에 대한 또 불신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 공이 같이 놓여 있는 문제고, 내부 환경에 대한 진단에서도 서로 엇갈리죠. 현장 예술가들은 사무처의 이해 부족, 소통 부족 이런 것들을 어려움을 꼽고 있고, 사무처 직원들은 사실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르코 내부적으로의 조직 문화로부터 오는 그런 게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조직 침묵을 얘기했을 때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을 위한 조직 침묵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바꾸고 이런 문화가 사실 잘 형성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랙리스트도 가능했던 거고 또 블랙리스트 이후에도 그 침묵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또 블랙리스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웬만한 직장에서는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예, 좀 공감이 가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 조직 침묵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와닿았고요. 저는 이제 되게 많은 뭐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예술 현장과 아르코의 불신 문제, 아르코의 조직 침묵 현상 이건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그 이에 남긴 과제들의 실행을 통해서 그 상처를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이제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제 피해 예술인들을 포함한 예술 현장과 사무처 모두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같이 고려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양구 연출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어쨌든 조직 개선의 첫 번째 그 제언으로 사무처 회복 조치 및 조직 침묵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피해 예술인의 그 치유 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과 아르코 사무처 회복 및 조직 침묵을 위한 조치 이 시행 그 조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이거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한쪽의 문제만을 가지고는 이게 저는 해결이 안될 거다. 라고는 생각해서, 따로따로 사회적 기억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같은 질문인데, 아르코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아직 산적한 과제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래도 극복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원옥 선생님의 그 종합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정 토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채팅창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한 지정 토론의 의미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특별 그 하나, 그러니까 1주제, 2주제라기보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발제자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기에 사뭇 마음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주희 선생님, 그 지정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위원회 그 팝업셔터 사건의 공익제보자의 대리인도 했고 예술가들과 함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여러 소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복지재단 감사를 하면서 이제 약간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약간의 어떤 생태에 관한 이해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얘기를 할수 있게 돼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한구 선생님이 발제하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관련한 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이라는 건데요. 지금 뭐 미래를 논하고 있는데 과거의 블랙리스트를 왜 자꾸 얘기하나,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 문제를 직시해야지 그걸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한구 선생님 발제 중에서 회복 및 침묵 해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 이 위원들과 그다음에 사무처와 모든 관계자들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야 된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헌법재판소 결정이랑 대법원 판결문 한번 보고 과연문화예술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고 그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직시해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될때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좀 나오고 블랙리스트는 원래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됩니다.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대단히 뭔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아,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직 내외적으로 서로 뭐랄까요? 좀 어떤 합의와 공유 이런 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 행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시국선언 이런 거에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걸 하더라도 그런 수집한 행위 자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고 정치적 의사를 밝힌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지원 배제뿐만 아니고 수집이나 공유 이 모든 것이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점에서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문화예술인이다라는 점을 헌재가 얘기를 해줬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 비서실장 비롯해서 청와대 문체부 여기에 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하면서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예술인은 직무상 독립돼 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관행적으로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뭐 이렇게 독립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실제로 일을 해왔던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규범적으로는 이미 예술인은 직무적으로 독립이 돼 있고, 뭐 대법원 판결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제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의무 없는 일을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두 한번 봐야 된다. 이한 일들이 과연 얼마나 좀 뭐랄까요? 좀 우리 그좀 그런 표현이지만 이 얼마나 찌질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봐야 된다. 법원이 얘기했던 문화예술위원회가 한 의무 없는 행위는 뭐냐면은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한다든지 지원배제 대상자한테 불리한 사건을 막 부각시켜서 심의위원한테 전달한다든지 그리고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지원배제를 하기 쉽도록 그 논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다 문화예술위원회가 했다는 거고 이것은 의무가 없는 일인데 문체부가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했다는 거지만 저는 계속 문화예술위원회가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순 없다. 그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기소를 했기 때문이지 문화예술위원회가 나서서 예술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맞기 때문에 언제든 뭐 가해로 기소, 형사적으로도 기소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 의무 없는 일들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좀 모두 직시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우리가 했던 일과 그리고 그 일들이 또 우리 예술가들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뭐 우리 백서 진상조사위원회 백서 같은 데 보면 특히 피해자들의 그 여러 피해 진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그냥 단순히 지원 배제 이것뿐만 아니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단지 한 사건뿐만 아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이 사회가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좀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소송 대리를 하고 있었는지 아까 다 하고 있어서 좀 말하기 그런데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관련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배상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한 조직 내 민주주의 이런 거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되고, 그리고 문화예술은 직무상 독립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의 의견이라든 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어떤 방패로 해가지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좀 고민하면서 예술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조직 내외 그러니까 상하 상관없이 직책과거에 상관없이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이양구 선생님 그 거기 설문조사에 나왔던데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주어진 어떤 조직 미션이 있는데 이것은 예술을 위해서 예술가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조직 미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예술이가 먼저 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회가 이거에 대해 좀 직시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제도적 방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제언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거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 뭐다 있지만 결국에 뭐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실행했던 예술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고 바뀐 예술위원장이 사과를 했죠. 근데 사과를 하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오를 조사하고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려운 것은 결국에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외부적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피해자가 생각한 이유는 가해자와 주변에 의한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조직이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뭐 사실 대단히 매뉴얼화 된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거의 성폭력 피해자 이런 차원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공익제보자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부정적 평가, 평소 행동에 대한 험담과 비난을 하고 이건 개인적인 갈등이니까 어떻게 잘 해결해 봐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난 자리에 피해자는 뭐 보통 버티기 어려우니까 그게 떠난 자리에 또 이런 평가만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거는 뭐 아까 대한민국 직장인 누구라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없도록 이런 부분을 좀 서로의 이렇게 좀 조심하고 또 핵심적으로 공익신고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영무 선생님 발제 중에 있었는데 내부적인 공익제보와 관련한 어떤 규정을 마련한다던가 공익제보위원회를 마련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미 블랙리스트라는 사태를 겪었고 핵심이 아르코와 많은 산하 기관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예술인들에 대한 아르코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위한 규정이라든지 지금 뭐그 용역 보고서에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걸 하고 그 내부적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그게 시정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사실은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만큼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 이런 것부터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매뉴얼과 구조가 마련돼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게 조직한테도 결국 힘든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본인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 아르코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방안을 마련한다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조직에도 큰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이라기보다
그 보완적인 발제처럼 여겨졌습니다. 네, 두 분의 그 종합적인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댓글창이나 이런 부분 쪽에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예컨대 아멜리아님께서는 결과 자료집이 언제쯤 발간되는지 그 발간 일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거는 저희 그 지금 현재 이 대토론의 사무국에서 내년 4분의 1분기 안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질문하실 내용들을 지금 올려주시면, 지금 토론해주신 분들의 질문을 두 발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올려주신 내용들 저희가 잘 수합해서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자유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원옥 토론자께서 좀 질문을 좀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하주희 토론자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 부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되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뭐저 역시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저도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같은 경우에 사회적 의제에 속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론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대상, 대안은 생각한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술연회가 현장 예술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에서는 아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국가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유를 좀 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 뭐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이냐 아니면 아예 그 집행부 쪽을 완전히 벗어나서 국회 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그 당시 뭐 얘기할 때 보니까 정치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나왔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를 보면 그 당시의 취지를 보면 제가 생각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구조에서는 이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당시 맥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나왔던 대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연 예술연회가 이전보다 좀더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잘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 대토론 때도 그 당시 아르코신 TF에 참여하셨던 분께서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요. 공은법 제외는 이제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단뭐 예술위원회를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구를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운영법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 취지에서 그 방송공사나 EBS 정도는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을 확대해서 예술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넣으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넣으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대안은. 그래서 상당히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문체부 단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과제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예술이 선임 권한을 그 위원 추천위원회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왔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 과제는 제가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취지상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는 사실 또 다른 부분의 해석 문제인 것 같고 이 취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살릴 것이냐를 부분을 고민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마냥 이 과제를 계속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고민을 병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와 말씀하시면서 자율운영 협약 체결이 지금 TF 활동 기간 내에 가능한지를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좀 제안에 되어 있었던 거는 그 기관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은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와 그 결과, 예상되는 결과를 얘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과 자율운영 협약을 체결을 하는 부분, 그것이 8길이 원칙이 맞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자율운영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체결 역시 요거 취지를 좀 살려서 자율운영 협약을 대신해서 올해 공동선언 형식으로 좀한 것입니다. 이게 그간의 문체부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따라서 이제 그 협약을 하느냐 아니면 공동선언을 하느냐 이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수평적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끔은 저희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끔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협력적 관계를 또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TF 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할 수 있는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운영 협약들을 다시 체결하는 건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실질적 수평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제도화할 것이냐 그 부분에 아마 TF 차원에서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는 블랙리스트 재벌 방지 회복을 위한 시스템과 프레임 검토에 아르코의 회복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예술인들의 치유 및 피해 보호를 위한 과제 수립은 여전히 소극적이지 않은가? 예, 정확하게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TF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진정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솔직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괜히 반복되는 또 형식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별로 저희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은 세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좀더 그러니까 예술계 전체를 하나의 피해자 덩어리로 봐서 이제 뭐 기관장 차원에서 사과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고 좀더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형별로나 좀 저희가 세분화 좀 해서 PTF에서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이전보다는 더 진정성 있는 조치가 될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TF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조직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하는데 이 혁신 과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부분을 하나 물어보셨고 블랙리스트 문제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아르코 혁신 과제 이행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코 혁신 과제가 단순히 사업 조직 안에서 다양한 문화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일하는 방식의 체질 개선을 하는 조직 구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이행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적어도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선 저는 100%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소통이나 대부분 참여나 공개, 그다음에 일하는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핵심어를 바탕에 둔 제안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행하는 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르코 내에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내부 직원 치유 회복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더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 외부 그 피해자라는 부분으로 같이 가서는 안될것 같고요. 일단 외부에 계시는 저희 예술가 분들에 대한 회복이 먼저다라는 우선순위는 분명히 갖고 있고 그것이 잘 해결되어야 내부 치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그 약간 저 젊은 직원분들의 의견이긴 한데 이제 사과보다는 사업으로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사무처에 그런 의견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조직 문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 18년 이후에 되게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상당히 이전보다 더 조직이 생동감 있게 바뀌고 있다.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술위원회는 긍정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저한테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사회적 기억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요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요 정도로 일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항구 선생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두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PS 혹은 3호차가 회복되는 것과 이제 조직 침묵 회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아까 하주혜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인식의 간극이 너무 커요. 온도차가 너무 크거든요. 사무처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랑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고, 거칠게 얘기해서 별거 아닌 일로, 지나간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고 있느냐, 그럴 때, 아까 두 번째 질문을 같이 그냥 묶어서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관련해서라면, 그 방치되고 있는 거죠. 피해자에 관련해서는. 방치되고 있는 거고, 방치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호선제로 바뀌었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었고, 자율운영 공동선언도 체결이 됐고, 아까 협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거는 관리감독기관과 협약이라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걸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볼때 상황은 거칠게 얘기하면 어떻게 가냐면, 극심한 피해자만 남고 다 회복되는 과정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무처 직원, 젊은 직원들이 사과보다는 사업으로 하고 싶다.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예술인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냥 진짜 자기 삶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자만 남기고 다 회복되어 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피해 회복이라는 거는 그런 추상적인 차원은 아니고요. 조직 침묵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3처 직원들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신입 직원들이 많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건의 그 블랙리스트 실행을 담당했던 직원이 밥 먹으면서 뭐술 먹으면서 직장에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거고, 뭐 부풀린 거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근데 그럴 때 조직 침묵이 해소가 되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충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문체부 이행 춘다 할때 보면 처음에 새로운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오면 상당히 반발심 갖고 와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들여다보면서 바뀌거든요. 알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직 침묵 해소가 필요하다고 좀 보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아르코 같은 경우도 그 블랙 관련된 분들이 간부로 그냥 다 남아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입 직원들, 뭐 그분들하고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입 직원들이라도 저는 블랙 사건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블랙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만난 분들 한세 종류의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이제 처벌을 세게 받아가지고, 낙인을 세게 받아가지고, 이제 평생 못 잊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이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일로 다 계속 해야 되는. 그 외에는 뭐 제가 볼때 예술인들이든 사무처 직원들이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외에는 지나간 사건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블랙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 온도 차가 많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항구 선생님과 정원옥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예술가에겐 상처로 예술인에게는 꼬리표로 끝나지 않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용어 사용이 희미해지기 위해서 예술가와 예술인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은 아까 이한구 선생님, 그리고 제3의 관점이라고 할수 있는 정원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제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답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한번더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이 꼬리표 뒤에가 블랙리스트가 희미해지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희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질문이? 정정 선생님, 질문이 블랙리스트가 희미해지기 위해서인가요? 희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 지금 이 질문 자체로는요, 네. 이그 블랙리스트 용어 사용이 희미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 해석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인식차가 있다고 제가 이제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러니까 아르코 직원들에게 이것이 떼어야 되는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미치기 위해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는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떼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술 행정 직원들이 단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로서 내가 이 치명적인 자존심과 어떤 직업 윤리에 타격을 입은 사건인데, 그게 언젠가 떼버릴 수 있다. 그거는 뭐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언젠가 언제 떼버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의 인식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아르코가 그런 걸 했고 예술 현장 사람들이 거기 공모해서 같이 한 거죠. 그걸 어떻게 뗄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 떼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마 질문자께서는 꼬리표라는 그 용어 자체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데 아마 핵심은 이런 사건들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더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원옥 선생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발제문에서 극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까 홀로코스트 얘기했었는데 이 블랙리스트를 문학의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사실 단기간 내에 해결되거나 정리되거나 완료가 될수 없어요. 사실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독일에서 말하는 과거 극복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혁신 과제 해야 되니까 의무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까? 사실 다 지속적인 과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극복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한국 문화 예술계에 있어서의 과거사라고 하는 아주 아주 지극히 가까운 이 과거사에 대해서 정원옥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하주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나 진지하게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꾸준히 지금 사실 우리 예술위에서 종합적인 사과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술 현장에 예술인들에게 한분한 분에게, 피해자 한분한 분에게 이런 사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가 시스템은 지금 마련 중이긴 하지만 아까 이한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실제로 창작 활동을 하는데 정말 적극적인 에너지로 다가가는 수준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TF도 늦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과제들을 검토를 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르코가 이 혁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는 그런 그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용어를 썼는데 문제는 이 혁신이 여전히 아르코 내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처럼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계 현장에 아르코가 얼마나 정말 혁신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저희는 꾸준히 정말 노력해야 되고 더 절실하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지금 추가 질문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이 과제 자체가 조금 무겁기도 했고 사실 발제자 두 분께서 워낙 발제를 잘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토론자 두 분께서 저도 사회를 좀몇번 봤지만 이렇게 토론을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청취자들이나 또는 예술인들, 현장의 문화운동가들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저희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초석으로 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 1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그줌 웨비나로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생중계 방송을 봐주신 조금 아주 많은 그 참여자들은 아니셨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20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요. 꾸준히 좋은 그 이슈들에 따라서 좀 선택해서 참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